유치원. 너무 춥다. 근데 이렇게 추운데 우리 햄팡이 잘 오고 있으려나? 행장. 아이고 행장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이 어서 오세요. 조신조신. 행장 행장. 오 행장아 올 때 안 추웠어? 네 하나도 안 추웠어요. 오늘 옷돌이랑 장갑끼고 왔거든요. 보세요. 엄청 엄청 예쁘죠? 정말 예쁘다. 우리 햄팡이 털실로 짠 털 목도리와 털 장갑을 끼고 왔구나. 네. 잘했어. 햄팡아, 힘쌤도 목도리하고 왔는데 어때? 오, 멋져요. 힘쌤도 추워서 목도리 한 거예요? 그럼 추운 겨울에 이 목도리 하나만 둘러도 더 따뜻해지거든. 아. 그리고 이렇게 털 장갑도 끼고 털 모자까지 쓰면 추운 겨울 이겨낼 수 있어요. 맞아요. 얘들아 춥게 입고 다니면 이치 감기 걸릴지도 몰라.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해. 오 우리 햄팡이가 아주 잘 알고 있네. 자 그리고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바로 매일매일 운동하기. 그러면 우리 김쌤 체조해요. 얼른요 얼른요. 좋아.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서 무슨 준비? 체조 준비! 자 오늘도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오 반대로 힘이여 솟아라. 예헤 저의 친구들 자 춥다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모두 일어나서 힘주시죠. 출발 하나 둘 셋 하 타 옆으로 도 힘세 차고 빵 빵 옆으로 도 차고 하 하 힘세 불끈불끈 힘세 불끈불끈 불끈불끈 힘세 한 번 더 불끈불끈 힘세 불끈불끈 힘세 불끈불끈 불끈불끈 힘이여 솟아라. 예 얘들아 다 같이 더더 좋아, 준비, 출발! 반대로! 하나, 둘, 셋! 옆으로, 도! 힘차게 차고! 빵! 빵! 더 세게 차고! 불끈불끈! 힘세! 불끈불끈! 힘세! 불끈불끈! 불끈불끈! 힘세! 불끈불끈 신나는 놀이가 팡팡 팡팡팡팡 몬더기 함께 팡팡 팡팡팡팡 우리들 놀이가 팡팡 팡팡팡팡 랄랄라 놀이가 팡팡 팡팡팡팡 즐거운 팡TV 팡팡 예 하 예 힘내 오늘은 팡팡이가 종아책 가지고 알겠어요. 우리 햄팡이가 동화책을 가져오면 힘쌤이 재미있게 읽어줄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힘쌤, 여기 동화책 옆에 신발도 있어요. 이거 누구 거지? 햄팡아, 그 구두 사실 힘쌤 거야. 어때? 와, 구두가 진짜 멋져요. 그치? 김쌤이 어제 구두가게에 가서 한 켤레 사왔지. 근데 주인 할아버지가 멋지고 예쁜 구두를 아주 많이 만드셨더라고. 오, 정말.
햄팡이도 예쁜 구두 보러 가고시다. 그래? 자, 해봐. 그럼 우리 햄팡이도 할아버지네 구두 가게에 함께 가볼까?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가볼까요? 다 함께 김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놀아 팡팡. 옛날 옛날 가난한 구두방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저런, 많이 춥겠구나. 자, 이 구두를 신어라. 하지만 전 돈이 없는 거려. 괜찮다.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무척 착했지만 구두가 잘 팔리지 않아 몹시 가난했어요. 이제 단 한 켤레의 구두를 만들 가죽만 남았군. 그리고 그날 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내일 마저 만들어야겠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이쪽으로. 이게 더 예쁘겠어. 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바로 이쪽부터 꿰매자. 난쟁이들의 소리였죠. 구두를 만들자. 반짝반짝 멋지게 할아버지 대신 예쁘게 만들자. 다음날 아침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누가 구두를 다 만들어 놨을까?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가만, 저기 저 구두 참으로 멋지지 않나? 오, 정말 그렇군. 어서오세요. 이 구두 주시오. 자, 그마 한 입이요. 구두를 내게 파시오. 그렇다면 난 그 두 배를 내겠소.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자, 이제 이 구두는 내 거요. 그래, 그래. 자네가 가져가게. 구두를 판 돈으로 할아버지는 구두 두 켤레를 만들 가죽을 샀고 아이고, 졸리다.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난쟁이들은 또다시 찾아와 구두를 만들었죠. 구두를 만들자. 바느질도 꼼꼼하게 할아버지 대신 예쁘게 만들자. 이 구두 사겠어요. 아, 저 이 구두 주세요. 난쟁이들이 만든 구두는 역시 잘 팔렸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보. 구두가 이렇게 잘 팔리다니요. 그러게 말이오. 오늘 밤엔 꼭 알아내야겠어요. 누가 나 대신 구두를 만들었는지 말이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는 척하고 있다가 구두를 만들자. 모양도 예쁘게 할아버지 대신 예쁘게 만들자. 난쟁이들이 구두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정말 고마운 난쟁이들이야. 난쟁이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날씨도 추운데 옷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요? 옷이 추워 보이던데.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할머니는 난쟁이들에게 줄 옷을 정성껏 만들었고 야, 다 됐다. 그리고 그날 밤. 우와, 예쁘다. 와, 정말 따뜻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난쟁이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구두빵은 계속 잘 되었답니다. 할아버지의 구두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요정들도 선물 받은 옷 덕분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어. 착한 할아버지를 도와준 요정들도 멋지고 요정들에게 털실로 옷을 만들어준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멋져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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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잊지 않고 꼭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해. 얘들아, 우리도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해보자. 좋아. 그럼 우리 햄팡이는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어? 전!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시는 경비 아저씨요. 경비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햄팡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보내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햄팡이는 고마운 사람이 참 많네. 네, 네, 네. 그리고 햄팡이랑 잘 놀아주는 다다나나 차차. 그리고 힘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 힘쌤도 항상 밝고 건강한 우리 햄팡이에게 항상 고마워. 정말요? 그럼. 예. 좋아, 그럼 우리 오늘도 고마운 친구들 다다, 나나, 차차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함께 신나는 놀이 놀아 팡팡.